바람에 춤추는 업새 물결,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하늘공원이다. 노을 질 때 하늘공원의 풍경은 장관이다. 카메라 되는 곳마다 작품이 나오는 멋진 여행지이다. 감성이 익어가는 순간 카메라는 그림을 그린다. 아름다움에 중독되는 시간, 이 시간이 행복하다. 우리나라 대표 출판사들이 모여있는 파주 출판단지를 찾았다. 파주 출판단지는 지금 가을이 절정이다. 1년 만에 만난 단풍색이 참말로 예쁘다. 눈은 호강하고 마음은 힐링하고 온 날이다. 가을이 예쁘게 익어가는 시간, 마음은 풍요로워진다. 말부터 은행나무들이 곱게 물드는 문강저수지를 찾았다. 은행나무길이 산책하기 좋고 예뻐서 사진 담기에도 좋다. 가을 정취 한가득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길이다. 물안개와 노란 은행나무길이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선물한다. 10월 말부터 11월 초순까지 절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양 구곡이다. 걸어가며 계곡을 이루는 절벽을 감상한다. 가을 단풍 화양 구곡, 조용하고 산책하기에 좋다. 화양 구곡은 걷기도 부담 없고 산책로도 잘 정돈되어 있다. 가을의 풍경과 정취가 최고인 화양구곡은 지금 절경이다. 속리산 법주사는 약 1500년 전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유서 깊은 천년 사찰이다. 2018년 통도사 부석사와 함께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법주사의 가을이 익어가는 시간. 가을은 잠시 머물다 떠난다.
보은세조길은 법주사에서 세심령까지 이어지는 2.4km의 탐방로를 말하며 경치가 아름다운 길이다. 국립공원 단풍 10선에 선정된 걷기 좋은 세조길에서 가을 등산로를 거닐며 가을 정취도 즐겨보자. 사계절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피돈치트가 풍부해 힐링 장소로 손꼽히는 명품 테마길이다. 가을바람에 파도치는 억새 물결의 아름다운 풍경. 그림 같은 오서산의 억새 풍경. 가을 사진 담기에 좋은 곳이다. 서해천수만이 펼쳐지고 아름다운 낙조를 만난다. 오서산은 은빛 물결이 파도치는 억새 바다로 빛이 난다. 설악의 단풍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다. 이 시즌에만 볼 수 있기에 지금이 소중하다. 운치 있는 가을 설악산 풍경 참 좋다. 설악 단풍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다. 지금 설악산 단풍이 가장 아름답다. 햇살이 단풍을 더욱 예쁘게 만들어준다. 가을은 선물과 같은 계절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좋은 곳이다. 매년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물드는 오대산 상원사를 찾았다. 오대산 단풍이 좋고 산책길도 마음을 정화해준다. 맑은 공기와 가을 단풍 풍경이 아름답다. 가면 갈수록 마음에 드는 힐링 여행지이다. 평창 가을여행 때 꼭 찾아가는 곳 월정사이다. 다리와 계곡 오대산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가을이 예뻐지는 시간 월정사에서 만나보자. 단풍이 들어 너무 예쁜 오대산을 만난다.
갈대와 바람이 머무는 곳, 드넓게 펼쳐진 갈대밭의 절경, 재벌이 아름다운 풍광, 가을 풍경이 수려한 강진만 생태공원이다.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며 걸어도 좋다. 전망대에서 전체적인 풍경을 감상하기에도 좋다. 노을이 아름다운 강진만 생태공원이다. 갈대숲이 끝없이 펼쳐진 순천만 습지. 풍경이 수려해 사진 여행의 즐거움을 선물한다. 걷다 보면 흔들리는 갈대 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가을에 억새 절경과 함께 힐링이 되는 산행길, 간월제이다. 가을에 억새가 필 때 다녀오기 좋은 등산 코스이다. 날씨 좋을 때 산책하기 좋은 가을 풍경이 참 예쁘다. 가을에는 억새가 자라면서 산소 장관을 만들어낸다. 가을에는 은빛 억새 물결이 바다를 이룬다. 가을바람이 억새를 유혹한다. 바람의 유혹을 수줍게 받아주는 억새풀. 과하지 않게 여유롭게 춤을 추는 억새. 드넓은 벌판 위에 펼쳐진 황금빛 억새밭. 가을의 억새 물결이 파도를 친다. 파란 하늘, 황금빛 억새가 조화롭다. 억새를 바라보는 이 순간 감동이었다. 풍경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